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지금 막 구워갖고 온 옥수수 빵이에요. 제가 직접 반죽해갖고 만든 거고 모양이 지맘대로입니다. 뭔가 이런 투박한 빵이 더 맛있어. 칼이에요, 이건 식빵 칼. 일단 겉은 제가 솔직히 조금 더 익혔어요. 누구 있니? 한번 이 속을 쫙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 뜨거울까봐. 뜨거울까봐 일단 손잡이를 가지고. 무서우니까. 아이씨,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뜨거워. 안 익힌 개뿌리 겁나 잘 익어서 겁나게 올라가서 보여줘. 완전 김이 지금 모락모락 폴폴폴 올라오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우와, 엄청 장난 아니에요, 여기. 먹어볼게요, 여러분. 맛있게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는 그 맛이에요. 뜨거워. 김이 모락모락 폴폴폴. 어? 크림빵? 없어. 이건 내가 지금 막 구운 식빵이에요, 식빵. 이거 옥수수빵. 옥수수빵. 아니, 이게 어떻게 맛이 없으면. 이게. 이게 어떻게 맛. 방금 전에 오븐에 구웠어요. 우와. 잘 됐어. 홀밀빵? 그냥 홀밀도 똑같아요. 대신 설탕이 안 들어가. 촉촉 미쳤다. 진짜 촉촉해. 근데 겉은 바삭해. 이게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뭐 포장을 하거나 지금 습기가 내려앉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삭한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저뿐인가 하노라. 막 안에 옥수수가.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자, 여러분들 한입 해요. 진짜 맛있어. 와우. 여러분, 막 구운 빵은 뭐? 마약과도 같다. 이게 빵 구운 사람의 특혜예요. 습기가 내려앉기 전에 먹을 수 있다는. 정말 정말 맛있어. 옥수수. 크림은 없고 잼은 있어요. 땅콩 잼이랑 발라 먹어볼까요? 이렇게 닭가슴살 같이 쳐. 저희 집에 크림 그런 거를 잘안 키워갖고. 딸기잼, 사과잼. 오케이. 딸기잼. 냉장고에는 사과잼이 없네. 사과잼 새로 써야겠다. 사과잼, 딸기잼, 오케이. 땅콩잼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저희 집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 딸기잼 여기 따라 놓을게요. 그리고 사과잼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저희 집에는 거의 없는 잼도 없어요. 무화과 잼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키위 잼, 사과 잼. 이 작년에 만든 건데 이거는.
딸기잼 좀 무겁죠? 딸기잼 미쳤다. 겉에가 스콘 같이 돼갖고 더 좋아. 또 사과잼. 여러분, 사과잼은 여긴 호텔이야, 호텔. 호텔 조식 같은 거 먹으면 꼭 사과잼 나오잖아요. 와플 느낌이야, 와플. 아우, 근데 둘다 너무 맛있다. 보관기간이요? 그 어떻게 만들어서 그 밀봉을 하느냐에 좀 달라요. 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뜨거울 때 담아갖고 진공 상태로 실온에다 보관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건데 곰팡이도 안 쓸고 그대로예요. 지금 실온에서 갖고 온 거예요. 밖에서 1년 넘었어요. 얘 침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면 실온에서도 진공 상태면 오래 가요. 얘는 땅콩잼. 요 안엔 청키. 뭐, 이거 뭐라 그러지? 건더기 있는 땅콩잼. 로사님, 안녕하세요. 하, 이거 너무 맛있어. 김 올라오는 거 보여요, 여러분? 김 모락모락? 안 보이나, 김이?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와. 네, 새 거예요. 이제 또 갖고 왔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지금 그거 안 해도 맛있어. 잼 없이도. 땡콩잼은 샀어. 땅콩잼, 땡콩잼. 이건 내가 만든 거.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지금. 맛이 없으면 이상하지. 이 껍질 드실 분. 껍질. 모든 껍질이 맛있지. 여기 사과잼 쫙 펴발라가. 저를 살아있죠. 그 요잼들한테 땅콩잼도 합쳐. 파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병. 커피병이에요, 커피병. 근데 아까워서 쓰는 거예요. 빵 진짜 맛있어. 미쳤어, 이거. 어우, 너무 맛있다, 빵. 진짜. 진짜 맛있어. 미쳤어, 이거. 빵이 잼을 먹기 위한 도구야. 그러지, 약간 도화지 같은 느낌이지. 상큼한 그.
여러분, 집에서 제발 빵좀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막 만든 사람 아니면은 맛을 못 보거든요. 이막 구웠을 때이빵 맛은 이걸 맛본 자한 번만 먹을 수 없다. 인정? 막 구운 빵을 먹어본 자 절대 식은 빵을 먹을 수 없다. 격한 공감. 옥수수. 진짜 입 안에 빠는 데도 없어. 난 개인적으로 사과잼이 맛있다. 상큼하니. 딸기도 맛있는데, 난 사과잼이 더 맛있는 것 그리고 그릭 요거트, 집에서 수제 요거트 만든 다음에 잼을 위에다 얹어갖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알죠? 나경님 안녕하세요. 편의점 빵이라도 먹을까? 좋은 생각인데? 편의점 빵 좋은데? 이거 껍질. 맛있다.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스프 생각나요, 스프. 크림 스프 같은 거. 아니면 크림 스파게티 소스. 아니,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 또 이게 청키예요. 안에 그 땅콩 건더기가 있는 거. 땅콩 소스. 땅콩 소스만 먹으면 좀 퍽퍽하니까 여기 사과잼도 같이. 수프는 빵이랑 같이 먹으면 그때 빵은 수프를 닦는 도구임. 설거지까지 같이 해.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부분이지? 다들? 껍질. 나 아까 전에 동생이 동생 집에서 볼터치 했습니다.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이 안에 옥수수 들어있는 거 진짜 최강 멤버야 이거. 이 반죽이 옥수수 콘에 있는 몰루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반죽 자체가 달달해요. 옥수수 향도 많이 나고 반죽이 엄청 달달해. 아까 비보근이를 보셨어요? 잘했어. 이건 진짜, 이건 순삭이라고 보면 돼. 진심이야. 이건 순삭이야. 진짜야. 이거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이 맛있는 걸.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걸. 위에 껍데기 부분을 촤 뜯어. 반죽이 없어요. 아까 반죽 두개 했는데 하나는 동생 집에 해갖고 가고.
이거는 뭐도 필요 없어. 음료수도 필요 없어. 진짜 계속 또 계속 멍 때리면서 계속 들어가요. 진리야, 진리. 진짜 진리야. 내가 급해서 대충 굽긴 했는데. 대충 굽는 애들이 얼마나 맛있는데. 겉에 바삭바삭. 원래 빵은 굽자마자 밑에 쪽이 눅눅해지니까 이런 구멍 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원래 올려서 휴지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겉부분이 여기가 습기가 차니까 이렇게 붕 띄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따뜻하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판을 그냥 깔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빵 시킬 때는 꼭 그렇게 하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심이야. 여러분들도 이 맛을 아니까 지금 미치겠죠? 이 야밤에 없어. 내가 아침에 먹으면 맛없대. 지금 먹어야 맛있대. 내일은 어제, 아니, 오늘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그라탕 있잖아요. 안녕. 그 그라탕 해먹고 짜장을 할 생각이에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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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어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중국 당면으로 짜장 해야지. 왜안 쫓아옵니까? 쫓아와요. 아직도 출발 안 해주셨습니까? 어차피 가면 먹고 나가서 없어요. 그건 인정. 자악자악 진짜 먹지. 자악자악 진짜 먹지. 너무 맛있어. 너무나 맛있어.
정녕 내가 손으로 만든 게냐? 저희 신랑이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근데 오늘인가? 어젠가? 뭐 땅콩빵을 자기가 올렸대요. 땅콩 그 크림샌드 있잖아요, 여러분. 땅콩 크림샌드. 그걸 이제 자기가 유튜브에 내 거를 올리는데 너무 먹고 싶었대.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서 자기야 그거 어디서 샀어? 자, 그빵 어디서 샀어? 계속 물어보더라고. 응?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내가 먹방 하면서 가장 슬픈 게 그거야. 여러분들 맨날 같이 먹자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거 주고 싶다. 화면 겉으로 막, 어? 들어가서 주고 싶어. 줄 수가 없어. 어떻게 좀 와봐봐봐. 와봐봐봐. 와봐요. 사과잼. 이거 진짜 맛있어, 껍질. 이 껍질 여러분 빨리 하나 가져가요. 네, 여기 놔둘게. 아니 순천만 여러분 그 뭐지 정원박람회도 구경하고 놀러 와요. 그때 땡볕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가는 그 외국인들을 봤어요. 걸어갖고 막그 정원박람회 입구 쪽 가려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지. 그 펜션 인터넷으로 잡을 때, 어? 걸어서 5분 거리 막 그런 거에 낚여갖고 저 사람들 땡볕에 행군하는구나 이 생각했지. 외국인들이, 아유, 짠하다. 너무 먹어갖고 너무 먹여서 더 먹어요 로사님 왜 여기서 지치고 그래 그럼 나좀 제발 나좀 제발 내보내줘 올여름 여러분의 위장을 강타할 서스펜스 스릴러 가지마 어디 가려고 그래 아직 후식이 남았단 말이야. Coming soon. 벌써 가게? 마이콩님 안녕하세요. 짱맛이다, 짱맛. 콩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뭐지? 딸기잼 좀 더. 자, 껍질. 껍질에 딸기잼을 촤. 땅콩잼을 촤. 자, 한 입씩들 하세요. 예. 정령 이거 남았습니까? 흐, 분하다.
정녕 이거 남은 게입니까? 아우 상큼해. 저는 딸기잼 할땐꼭 레몬즙을 갈아서 넣어요. 아니면 레몬청을 넣든지. 그러면 딸기가 원래 딸기잼 하면 무조건 좀 달잖아요. 딸기 향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좀 많이 달잖아요. 제거 딸기잼은 조금 상큼해요. 전 처음에 저도 발효할 때 굉장히 애도 많이 먹고 막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주 하다 보니까 발효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익숙해진 듯. 레몬청, 그 레몬청 있잖아요. 그게 들어갔어요. 레몬즙이랑 레몬청이랑. 딸기가 조금 상큼한 느낌? 그리고 레몬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균 효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잼을 만들 때 레몬을 조금 넣으면 다른 때 만든 잼보다 좀더 오래 가는 느낌이 있어요. 좀 보관도 그렇고. 그래서 사과 만들 때도 레몬이 조금 들어가요. 결이 살아있다. 배가 고파질라 그래. 먹어야지 얼른. 아직까지 뭘안 먹고 있습니까? 진짜 맛있다. 정말 정말 맛있다. 진짜 한 판을 내가 다 먹을 정도로. 킹님 안녕하세요. 다 먹었는데 왔다. 스트링 치즈 같아. 야 살짝 이거 스트링 치즈 같지? 이게? 아니 타르트님 아직도 그빵안 꺼냈어요? 롤링핀 빵인가 뭔가? 그거? 그거 진짜 꺼냈어야지. 근데 너무 빨리 먹었다. 굽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빠른 것 같아. 빵. 히. 옥수수가 쏙쏙쏙 박혀있는. 지금 늦었다고요?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우린 쌤이 아니에요. 알았어. 킹님 잘 지냈어요? 에어컨 오고 또 오픈해갖고 엄청 바쁘셨나 보다. 오픈식은 잘 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오픈할 때 가보지도 못하고. 오픈은 따로 안 했어요? 그래도 에어컨 와갖고 시작했으면 뭐 오픈이지 뭐. 자, 눈으로라도 먹어요.
장사원은 아니고 클리닉. 통증, 그런 클리닉 있잖아요. 통증이나 미용, 척추, 그런 데 관련된 클리닉 하세요? 이번에 뭐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기다려봐야지. 부산에서. 아, 소문소문 홍보전략으로? 오, 그것도 괜찮네. 영업용은 조금 싸나요? 대신 영업용은 양이 크잖아요, 용량이. 그럼 더 나올 거야. 많이 돌리니까. 싸도 말이야. 싸도 많이 돌리면 많이 나올 거야. 마지막. 마지막은 우리 이렇게. 땅콩 버터 두부 껍질. 그 많은 빵은 누가 다 먹었는가? 아우, 고소해.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직 12시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12시 다 됐다. 이거 먹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먹었어요. 물한잔 먹고. 여러분, 이제 리액션 갑니다. 기다리세요. 일단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역시 맛곰방이 진리야. 여러분, 이제 리액션 할게요. 우리 12시 됐으니까 다들 추천해 주십사. 갑니다. 오늘 여기다 붙여야지. 짠! 여러분 다들 추천해주세요. 추천, 즐겨찾기는 사랑입니다. 다들 12시에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시작할게요. 12시 뚜다띠, 다들 추천은 뚜다띠, 함께 놀아요, 칙칙이붕, 칙칙이붕, 칙칙이붕. 12시 뚜다띠, 다들 추천은 뚜다띠, 함께 놀아요, 칙칙이붕, 칙칙이붕, 칙칙이붕. 12시 뚜다띠, 다들 추천은 뚜다띠, 함께 놀아요, 칙칙이붕, 칙칙이붕, 칙칙이붕. 12시 뚜다띠 다들 추천을 뚜다띠 함께 놀아요 칙칙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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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내종요구님이 12시라고 12개를
아, 요고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쓰도록 할게요. 건빵 검색님께서, 웨잉? 저거 뭐지? 아, 이거는 12시니까 우리 추천 한 번씩만 해달라고 하는, 12시에 하는, 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별풍선 받아보긴 처음이네. 요고님, 감사합니다. 놀라셨죠?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쌤, 요거 영상 따로 올려요. 리액션 너무 귀여워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귀여운 것도 없는데 말이야?